무의도를 다녀오고 고단했는지 호텔 도착하자마자 뻗어버렸다. 일어나 보니 저녁이었다. 야경이 좋았던 영종도 운서역 쪽 신축 호텔. 낮잠을 자서 잠이 안들줄 알았는데 또 잤다. 아침 일찍 영종도의 모습. 커피 한 잔으로 깔끔하게 시작하자. 목적지로 가려면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한다. 배를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다. 아마 2년 만인 듯하다. 비록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통수단이 주는 설레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마치 해외여행을 갈때 공항이 주는 설레임 같은 거랄까? 안쪽엔 사람이 많아 밖에 앉아있기로 했다. 출발을 알리는 소리. 날씨 오늘 진짜 좋다. 보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비주얼. 육지 안녕. 2층에도 올라가 본다. 갈매기가 너무 가까이 있길래 쫄아서 내려왔다. 구경 좀 하다 보니 바로 도착해버렸다. 1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온 것 같다. 나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섬을 쭉 훑을 예정이다. 대여를 하려면 먼저 필수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 색깔도 고를 수 있어요? 네, 다 해드릴게요. 네네. 헬멧과 스쿠터를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나는 고글이 붙어 있는 귀여운 화이트 헬멧. 유튜브입니까? 네? 네. 찍어도 되죠? 네, 찍어도 됩니다. 네. 색깔은 뭐 많이 쓰니까, 우리 네, 이거요? 네. 우리 50대가 넘어있거든요? 네. 오늘 뭐 시간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이면 충분하겠죠? 3시간이면은? 네. 4시간도 5시간도 오늘 이따 오세요. 아, 네네네. 네.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만들어가서 늦게까지. 아, 네네. 주말에 사람이 많아요? 여기? 내일 모레 엄청나고. 여기에 무슨 막 벚꽃 같은데 막 길 있다던데. 스쿠터도 헬멧과 깔맞춤으로 화이트로 선택. 음료도 챙겨갈 수 있다고 해서 커피 한 캔 챙겼다. 바람에 추울까봐 담요도 하나 챙긴다. 스쿠터는 타본? 예, 그래. 요 올리자. 발걸이. 요 발걸이. 요 올리고. 그럼 나중에 이제 땡기래 이제 저거. 아, 출발.
여기가 예쁘길래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세웠다. 오랜만에 스쿠터를 타니 너무 신난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일단은 가보려고 한다. 그랬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한다. 신도 성당이라고 하네. 지도를 보고 다시 출발. 이곳은 시도 수기해수욕장. 원래는 캠핑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영과 취사가 불가하다. 뭐 풀하우스 촬영지였다고 하기도 한다.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조금 쉬기로 한다. 아, 평화로워. 인천공항 근처라서 비행기도 많이 보인다. 또 가보자. 여기는 시도 느진구지 해변.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신시모도 해변 중 가장 예뻤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더 좋았다. 모도는 이곳이 랜드마크.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다. 쉬기 딱 좋은 곳. 그리고 이곳이 유명한 이유. 포토스팟이라 다들 사진을 많이 찍더라. 청량한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색감이 예쁘다.
그곳은 배미꾸미 조각공원.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 저기 보이는 펜스 밖에 해변만 돌아도 된다. 이 손의 의미가 뭐지? 몇 시간 만에 헬멧을 벗고 이곳은 좀 오래 머물렀다. 몽환적인 나무. 해변과 조각 예술품들이 어우러져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다는 언제 봐도 나이스하지. 어딜 가나 있는 양님. 이제 이곳 모도에서 신도 선착장까지 다이렉트로 갈 예정. 그리고 강아지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 두 마리 보셨어요 혹시? 다음 편에 계속.